김희선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장소에 ESG 체크인을 하러 왔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와, 여기는 일단 일반 초등학교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져요. 일단 뭔가 자연 친화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곳에 CJ의 어떤 ESG 활동이 숨어져 있을지 제가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오, 여기 누가 계신데?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그 ESG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찾아오셨어요. 아니, 제가 ESG 여행을 하면서 초등학교에 오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이곳에서 어떤 ESG 활동이 있나요? CJ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소프트웨어 스쿨어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기 학교 친구들에게 무상 코딩 교육을 해주는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 스쿨어택? 임직원분들이 수업 준비도 되게 열심히 해오셔가지고 오늘 너무 재밌는 수업 될 것 같습니다. 아, 임직원분들이 직접 뭔가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가 CJ올리브 네트워크스가 CJ그룹의 IT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런 업의 특성을 살린 대표 프로그램인 창의캠프에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만들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듣는 건데 대충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전문 강사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사전 교육도 모두 수료하신 분들이 오늘 수업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창의 캠프를 그러면 얼마나 지속해 오신 거예요?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 참여 학생 수도 1만 2천 명이 지금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IT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뭐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15주 정도의 장기 교육을 제공을 하면서 아이들이 코딩에 대해서 더 재밌게 배우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교육기부 대상 장관상, 교육부 우수기관 인증, 그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상, 3관왕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럼 그 코딩 교육 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의 물체를 인식을 위해 주로 사용한 기술은 볼 수 있다면 동물색 시공의 모션이 너무 쉽다. 3번 GPS 데이터를 이용해 흔들기 찾기.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스스로 모든 도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오, X. 하나, 둘, 셋. 이거 뭐예요? X예요? 맞아요?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잘 해줘야 돼요. 내가 따라할 거니까 잘 해줘야 돼요. 자, 주차도 수습할 수 있다. O, X. 어떻게 하죠? 아니야, 뭐? 인쇄수만 가는 거잖아. 주차를 운전자가 누군지 대한 게 4가 신경 쓰는 건데 5가 필요 없고 운전자가 필요 없는 단계. 예, 여성이 그 지도를 살짝 걷어내보면 컨트롤을 열어서 거기에 자전지를 넣어볼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근데 길이가 다른데? 근데 그거는 어디서 났어? 여기야? 그거 달라? 야, 그러면 이거 보여줄래? 선생님, 저도 알려주세요. 네. 다 틀렸나요? 선생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회사에서 처음 소프트웨어 스쿨어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긴다고 해서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저도 아이들이 있어서 제 아이 만나는 마음으로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참여해보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좋네요. 이런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음 따뜻하죠. 아니, 선생님 시집 있으신 거 같아요.
너무 따뜻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맡긴 건 아닌데 완성이 됐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하면 될 것 같아. 요 조건을 넣고요. 그 다음에 차로 유지 보조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에어싱카가 50%. 출발해 볼게요. 3, 2, 1, 출발. 학교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여건상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직접 해주시니까 저희는 정말 고맙고요. 블록 조립하는 게 조금 어렵긴 했는데 같이 도와줘서 잘 한 것 같아요. 자율주행을 우리가 직접 만들고 체험해봐서 좋았어요. 지속 가능한 재능 기부 활동을 이어온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재미와 의미를 모두 잡은 ESG 활동으로 인정! 그럼 다음 ESG 여행지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체크아웃 해보겠습니다. 안녕!